안녕하세요. 메이키스케일입니다. 하비 디자인의 도요타 2JZ 엔진 시작하겠습니다. 슈프라 엔진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. 타미야 외에 엔진 구현한 제품이 보기 드물지만 디테일이 부족하기에 이 제품을 구매하셔서 장착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. 설명서를 보시면 컬러 코드가 없으니 커스텀이 가능합니다. 게이트를 나눠줍니다. 니퍼로 너무 바짝 자르지 않습니다. 모두 닫아놓았으면 세척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. 레진 프라이머를 칠하고 메인 컬러를 칠합니다. 각각 컬러에 맞게 클리어를 뿌려주었습니다. 에나멜로 워싱을 해줍니다.
실제 엔진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 참조하였습니다. 엔진만 만들어 전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